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디 세상 유기농원 이주영 아침 인사드립니다. 제가 자꾸 참깨를 동영상을 찍고 올리게 되네요. 근데 참 지금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. 지금 이제 참깨가 이제 거의 제 키를 이렇게 넘어서고 있네요. 뭐 올해 그 태풍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.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참깨 농사 다들 이렇게 잘 짓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제가 만드는 천연 방제제인 반디 3종과 칼슘 또 액비 이런 것을 이렇게 지금 뿌려주고 있어요. 원래 그러잖아요. 잘 되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간다. 지금 이렇게 그런 기분입니다. 지금 이렇게 잘 돼가지고 쓰러지지 않을까 이제 걱정하시는 우리 이렇게 친구님들도 이렇게 참 많으셔서 그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. 이렇게 참깨 농사가 저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잘 됐을 때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이 시장 구조상 가격이 폭락될 그런 가능성도 있죠.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근데 제 경우에는 다행히도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살림에 이게 납품 계약 우리 한 살림용으로는 이렇게 약정을 이렇게 체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. 약정 계약을 했고 아마 키로에 3만 원 정도 할 거예요. 그 정도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중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?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농산물 유통을 조금 해봤거든요. 그러면 아마 키로에 12,000원에서 만 그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. 아마 거기서 변동이 있다고 해봤자 15,000원 정도 이상은 이렇게 넘지 않을 일반 그게 관행농법의 유통구조라고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죠. 거기에 비해서 이 유기농 참깨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뭐 병든 잎 점 하나도 없죠.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? 거기에다가 아마 이렇게 벌레 눈 씻고 찾으려고 해도 못 찾을 거예요.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. 우리 밭에서 만약에 병든 잎과 벌레 이렇게 찾으면 포상금으로 이렇게 10만 원을 준다? 이런 이렇게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? 이런 생각도 재밌게 해봅니다. 이제 아마 큰 변수, 태풍이랄지 이런 변수가 없으면 올해 참깨 농사는 이렇게 태풍일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